오늘은 출혈 및 염증 치료에 쓰이는 좀작살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뭇가지의 모습이 민물고기를 잡는 삼지창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1m 조금 넘는 키 작은 나무입니다. 꽃은 7~8월에 피며 열매는 9~10월에 자주색으로 둥글게 익습니다. 관상수 품평화에서 매우 우수한 나무로 시상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현재 관상용과 생태조 경용으로 식재됩니다. 성미는 평하고 매우 스며폐와 간 신장에 작용됩니다. 한방에서 좀작살나무는 자주초라고 해서 열독을 풀고 피고름을 풀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타박산과 산후통, 풍습골통, 한적복통, 소갈, 소종에도 쓰입니다. 풍습골통은 뼈마디가 아프면서 쑤시고 자주 퉁퉁 붓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한적복통은 찬 음식을 먹었을 경우 한사가 침범해 양기가 상하고 혈액순환이 정체가 되어 체한 증상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작살나무 잎과 가지를 달여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잎은 인체 혈소판을 늘리고 혈액응고작용 시간을 단축시켜 지혈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내 출혈을 잘 멈추게 해주고 동물 실험에서는 혈관 수축이 있었으며 격렬한 경련성 수축을 일으켜서 출혈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간장과 비장의 창상 자상에서 출혈이 발생될 때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면서 소변이 붉고 요부가 묵직한 증상을 낫게 하고 위장과 자궁 출혈, 토혈 폐결핵에도 긴요하게 쓰입니다. 이런 여러 출혈 증상에는 말린 잎이나 뿌리를 물에 달여서 하루 2~3회씩 식후에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2~3일 내에 출혈량이 대부분 소실되고 멈추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입추출성분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해서 강한 항염과 항균작용이 밝혀져 바이러스와 세균 침범을 잘 막아주게 됩니다. 한번 침범한 세균 감염은 약으로도 잘 낫지가 않아서 이런 세균과 염증성 질환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좀작살나무는 피를 뱉어내는 각혈을 치료할 때 적용하고 각혈은 목구멍에서 선홍색의 피가 섞여 나오는 병증을 뜻합니다. 최근에 내성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결핵균 증식을 억제하는 천연약초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폐렴과 폐결핵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에 대해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폐질환 치료에는 좀작살나무와 환삼덩굴 각 3~5g을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뿌리는 각종 동통을 줄여 관절염과 신경통, 요통 등을 완화시킬 때 사용됩니다. 그 밖에 니코틴과 중금속에 중독이 되었을 때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이 있고 인뇨작용으로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좀작살나무는 열매를 제외한 줄기와 잎뿌리를 채취해 햇볕이나 그늘에 말려 사용하면 되고 한 번에 5~10g을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잎은 가루내어 산재와 환재로 만들어 복용할 수 있고 차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용으로는 신선한 것을 집지어서 피부에 발라주면 무좀과 습진, 아토피, 외상 출혈에 효과적입니다. 좀작살나무는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용량을 잘 맞추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열매를 채취해 효소나 술을 담궈 쓰지만 독성작용이 있다고 하니 사용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